김태욱 허위사실 유포는 테러 행위. 웨딩 사업 위기설 제보자의 고소 등 강경 대응. 가수 출신 사업가 김태욱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웨딩 업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익명의 제보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 200명 임직원의 꿈과 생계를 짓밟는 범죄 행위라며 강경 입장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한 익명의 제보자는 아이웨딩이 최근 코스닥 상장에 실패해 사업 추락 위기에 몰렸다는 내용을 여러 언론사와 협력사에 유포했다. 이를 확인한 아이웨딩 측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태욱은 2일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3년간 피땀 흘려 회사를 일궈온 200여 임직원의 꿈과 생계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라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범인을 잡아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어 단순히 우리 회사만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닌 이 땅의 양심적이고 열정적인 벤처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꼭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